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영상은 보는데 매번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매일 보시면서도 구독하기 안 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돈 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낌없이 100% 주시길 바라겠고, 자,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론 아니면 이상론 새빨간 투자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 MTN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럼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회가 있죠. 그래서 오후 1시에 강연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고요. 매번 강연회 할 때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는데, 이번 강연에도 여의도에서 하는 만큼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얘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증시 마지막에 상당 부분 돌아섰어요. 중국 증시가 거의 뭐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렸죠.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 코스닥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환율도 1130원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장중에 뭐 1129원까지 내려갔는데, 1130원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계속 팔았죠. 팔면서 지수가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수는 오늘 올랐어요. 그럼 마지막에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게 기관이 좀더 적극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기관 매수 중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연기금 보이시죠? 연기금이 오늘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왔다. 지수에 큰 영향을 줬죠. 연기금이 살 때마다 순매수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좀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조금 돌아서면서 지수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코스닥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그 어디 포인트에 조금 중점을 뒀냐면 지금 IT에 좀 중점을 뒀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거고, IT 종목군들이 지금 업황에 대한 변화를 외국인들이 조금 낌새를 좀챈것 같아요. 그 업황에 대한 변화에 좀더 베팅을 하면서,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반등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뭐 폴더블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도 나스닥 기술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가 옵니다. 미세먼지가 한풀 꺾입니다. 자, 지금 뭐 빗방울이 한두 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오늘 뭐 전국적으로 일기예보가 비예보가 있던데요. 상당히 뭐 단순하죠,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것을 어제 얘기하면 어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오늘은 비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제 투자 심리로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이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수가 되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간단한 이치인데, 왜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빠졌냐? 뭐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겠죠. 뭐 거기 또 파동적인 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비가 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이대로 죽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합니다. 다만 건전한 조정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항상 주가를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마라. 항상 조정이 보일 때 담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는 거고, 주가 빠질 때 담아서 올라오는 것을 다시 반등을 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저가 권역에서 대응을 해줘야지만 꾸준하게
꾸준히 수익이 차곡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군을 계속 내동매매로 쫓아가다 보면 계속 추격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럼 팔 때도 애매하게 팔아집니다. 손실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대신 수익은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좀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오늘 뭐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뽑아내는 양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여기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터졌거든요. 그만큼 상당한 포커스,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차트와 비슷한 유형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삼성 출판사 아시죠? 자, 삼성 출판사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죠. 네, 이렇게 요 그림이죠,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주가가 크게 거래가 튀면서 저가권역 대비해서 두 배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많은 거래량이 결국에는 일부는 차익 매물되고 일부는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 자체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옆으로 행보를 붙이는 거죠. 우리가 삼성 출판사 뭐 아기상어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전고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위닉스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졌죠. 돌파는 이루어졌고, 또 많은 거래가 지금 실렸습니다. 신규적인 매수일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세력이 과연 고가권역에 지금 샀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팔았던 애들은 누구예요? 밑에서 잡았던 애들이 고가권역에서는 조금 이익실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두 배가 넘는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 고가권역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가 28,000원대 또는 뭐 3만 원대, 이 가격대가 상당한 저는 저항이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내일 시장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차익 매물을 이익실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대로 그냥 쫙 꺼진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더 조정을 순차적으로 겪는 거예요. 이 조정을 겪고 난 다음 다시 한번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삼성 출판사도 일봉이 어때요? 한번 크게 뽑아내고 다시 한번 더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더 시세를 크게 내고 이렇게 조정이 계속 여기서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위닉스 같은 차트 패턴도 앞에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돌파할 때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자리 자체, 고가권역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 안 하죠. 일부러 여기에서 끊어준단 말이에요. 끊어주고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서 시세를 여기까지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또 다시 한번더 조정을 보이면서 또 다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걸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뭐 KC 코트렐 뭐 이런 것들도 앞에서 시세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던 이런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지금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가장 많은 거래가 여기서 이제 터지게 되죠. 이보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주가가 상당한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이런 가격적인 이격이 벌어졌던 자리가 어디를 했습니까? 이 자리를 했죠. 그러면 이 5,000원짜리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5,000원짜리에서 시작을 해서 얘네들 주가를 한번 이렇게 빵 올렸어요. 근데 오늘 7,900까지밖에 안 갔네. 시세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데, 이 지지는 왜 받았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지는 앞에서 잡아줬던 물량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조정 이후에,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왜? 미세먼지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다만 비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더 이런 미세먼지가 계절적인 영향으로 4월달 또는 5월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주는 건전한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어제 5G 얘기했죠.
5G 눈여겨봐야 된다. 5G 계속 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왔어요. 오늘도 5G가 다시 한번 더 오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시장은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시장은 제로에 의한 시장이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아, 이 제로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더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시장 맞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제조업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예전 시장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제조업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안전한 종목이니까. 주식이 안전한 게 있나요? 주식은 다 위험해요. 주식은 다 위험해요. 주식이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내일 되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삼성전자 안전해 보이세요? 천만의 말씀. 그건 본인의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SK 오늘도 전화 통화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아, 나 안전한 종목 한다고 해서 SK하이닉스 지금까지 해왔다. SK하이닉스 안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형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대형주입니다. 이 기업이 커가면서 본질과 가까워지면서 기업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서 그게 대형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많이 사줬기 때문에 대형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투자 심리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지.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건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포스코 안전합니까? 조선주 안전해요? 아니잖아요.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G는 왜 지금 이 시장에서 왜 이상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결국에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서비스를 미국이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할 것이냐? 미국은 4월 11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호라이즌에서. 우리나라는 언제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기대감 자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5G라는 것이 이런 기대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5G가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용화 서비스가. 그럼 내년에는 이 시장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올해는 가입자가 한 명이면 내년에는 가입자가 몇 명일까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많을까요? 내년이 많을까요? 답은 쉽죠. 내년이 훨씬 많겠죠. 그럼 내후년은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3G 휴대폰이 있었고 LTE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아, 야, 3G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LTE가 생겨난 다음에 지금 3G가 많습니까? LTE가 많습니까? LTE가 훨씬 많아요. 어느 순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의성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혁신적인 과정이 들어가면 본인이 체감할 때는 이미 늦게 되는 거예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야, LTE 충분해, 충분해. 5G 써보니까 자율주행도 되고, 인공지능도 되네? 공장 자동화도 되는 거? 사물이도 되고? 뭔가 편의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거기에 갇혀 체감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가를 보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자, 5G가 지난달까지 엄청 오르다가 이번에 2월 말부터 갑자기 주가 빠졌죠. 이번에 또 다시 올랐습니다. 자, 에이스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걸 방송에서 언제 했어요? 이 자리 했죠.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죠. 다시 올랐죠, 신고가. 오른 것 같이 보이더만 3월 초에 또다시 빠졌어요. 다시 올라요. 신고가 왔어요. 자, OE 솔루션 보겠습니다. 이둘다 제가 추천한 종목이라서 요거 보는 거예요. 자, 14,000 했죠. 여기서 주가가 올랐어요. 다시 빠졌어요. 올랐어요.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올랐어요. 다시. 항상 주도주라도 오르고 빠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다만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짧은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KMW도 보세요. 과연 죽을까? 이거 어제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런 자리 자체가 돌파가 나왔던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둘수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요 자리가 월봉으로는 어떤 봉이에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자리, 여러 번을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RFHIC. 마찬가지죠. 시세가 넘어가다가 꺾이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들어요. 눈여겨봐야 된다니까요. 눈여겨봐야 된다. 유비코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좀 돌아설 수 있겠죠.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았는데 바닥을 한번 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장비 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주 여러분 공부하면 많습니다. 그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재료를 선점해야 되거든요. 지금 5G라는 걸 앞서서 4월 11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에 대한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누가 수소차를 테마로 했던가? 닭이냐, 계란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소차는 테마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도 트렌드, 메가 트렌드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조정이 좀더 들어올 거라고 봐요.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바닥을 분명히 다지는 이런 조정 파동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크게 갈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소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충전소를 먼저 짓고 자동차를 보급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먼저 많이 생산해내고 우리들이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충전소를 인프라를 많이 갖춰줄 것인가? 둘 중에 누군가는 손해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충전소 사업을 하는 애들이 손해를 먼저 보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찍어내는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손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자동차를 찍어내는 애들보다 충전소를, 아, 그래. 현대차. 너희 손해보지 말고, 충전소 사업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합자법인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충전소 2022년까지 300개 여기를 만들겠다. 130개입니까? 300개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충전소를 하는 이게 지금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해서 먼저가 됐단 말이에요. 선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전소가 그럼 2022년 오늘 또 뉴스 나왔던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이런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화물차 관련해서 2025년까지는 전체 다 수소차로 전면 교체하겠다. 수소차에 대한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보셔야 돼요. 수소 경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이 수소차를 상당히 비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도 몇분 그런 분들을 제가 몇분 봤었는데 그렇게 시장을 못 읽어서는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은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눈으로는 주식시장 바라보면 안 돼.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인 눈만을 가져서는 차라리 딴 거를 좀 하는 게 맞아. 그거는 전문가로서의 자격 탈락이에요. 냉정하게.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오르는 게 주식이에요.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기술특례 기업도 왜 오릅니까? 기대감이 오르는 거예요. 실적 개판 나발이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 일단은 기대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되면 대박 나겠지. 제일 신라젠 되겠지. 셀트리온 되겠지. 그 기대감이란. 수소차 마찬가지입니다. 야, 충전소 짓는단다. 나를 돈 대준단다. 야, 씨. 내가 뭐라도 충전 차라도 한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쉽게 빠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조정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조정을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이용을 할줄 알아야 돼. 조정이 나왔다. 어이씨, 어떡해. 어이. 이게 아니고
조정이 들어오면, 아, 조정 들어왔다. 내가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구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조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봤던 종목을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고객 한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수소차, 어제까지 너무 빠져가지고, 어떡하죠? 제가 어제도 추가 매수를 한번더 하십시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세요. 죽는 사업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십시오. 아, 추가 매수요? 예,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오늘 문자 왔더라고요. 어제 못했어요. 살려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핑계지. 자, 저도 11년을 했어요.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봤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지나가는 버스거든요. 그 버스를 못 타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아쉬워요. 어떡해요. 그런데 뒤에서 막, 버스 안 타고 막 뒤에서 막 뛰어가면 뭐가 힘들어요? 본인만 힘들어. 버스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는 놈이 바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돼. 간단한 겁니다. 그 버스는 또다시 옵니다. 자, 수차 오늘 반등 나왔는데 뉴스에 의해서 반등 나왔어요. 오늘 투자 심리 자체가 작용을 했고,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들은 오늘 이렇게 오르면 또 차익 실현을 뱉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 사야 됩니까? 뉴스 안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사주는 거예요. 항상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들이대면 안 돼. 자, 오늘 수요차, 유로스, JNK 히터, 이런 올랐는데,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수소차 관련되는 것 중에서도, 충전소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주가 좋거든요. 지금 JNK 히터도 오늘 올랐지만, 결국 윗꼬리가 강하게 달린단 말이에요. 왜 윗꼬리에 달렸을까? 누군가는 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주가라는 거는 체결이 돼줘야지만, 누군가는 파는 거고, 누군가는 사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보세요. 389만 주가 터졌어.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몇 주를 샀습니까? 389만 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판 거는 389만 주를 팔았어요. 파는 건 누구였을까? 결국에는 저가 권역에 샀던 애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대체적으로 오늘 뉴스를 보고 충전소가 더욱더 발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뉴스를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겠죠. 내일 주가는 또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르더라도 사시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 손을 참아야 돼. 언제 사야 되죠? 빠졌을 때. 빠질 때 다시 강하게 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걸 명심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전기전자. 움직이면 반도체, 오일이도 움직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너무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져. 빠지면 불안해 죽는데, 빠지면. 아니, 그러면 고가 권역에 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봐요. 지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안 사. 여기서는 또 사.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사줘야 돼요. 손해놨잖아. 사줘야지. 그러면 반등 나오면 수익을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사고 수익을 끄면 더더욱 더 커지는 거예요. 이어팡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일이 안 죽습니다. 반도체 안 죽어요. 이 종목군들, 결국 IT 종목군들,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버텨줄 수 있는 것은 IT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잘못해서 샀어. 샀어요. 네? 이상로 전문가가 12,500원 했는데 고가 권역 사버렸어. 너무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심장이 동한 거야. 그래서 샀어.
빠졌어. 에이, 어쩔 수 없다. 또 빠졌어. 사야죠. 왜? 여기서도 샀는데 여기서 못 살까? 여기서 샀는데 지금 여기 살려니까 돈이 없어요. 돈을 만들어서 사야 돼요. 그건 의지 부족, 의지 박약이에요. 여기서 사줘야 돼. 사줘야 됩니다. 여기 더 빨리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사줘야 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업황을 믿고 사라는 거예요. 업황을 믿고. 이 업종이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차트는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아이고 이게 무섭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아이고 시세가 안 오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이 양봉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 얘네들이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이게 빠져나가는 물량이 될수 있을까? 이게 빠져나가는 물량이 될수 있을까? 얘네들이 매직 가격을 한번 잡아봅시다. 얼마 되겠어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만 원이라 잡아봅시다. 만 원에 샀대. 어? 조금 샀네. 선나 샀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 36%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다 팔고, 끝날 수 있을까? 36%면요, 세력들이요,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TP 가격이라는데, 목표가. 100% 수익이 나면, 얘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20% 남짓이에요. 인건비 빼고, 사무실 경비 빼고, 돈 사채 끌었었으니까, 그 사채 비용 빼고, 이자 빼야 될 거예요. 사채 이자. 다 뺀단 말이에요. 컴퓨터 비용, 부대 비용 빼고, 다 하면 결국에는 30% 올랐잖아요. 36%. 얘들은 적자입니다. 그래도 이대로 이렇게 못 끝내요. 이런 것들은 상당한 업황이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된다니.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반도체 장비하고 OLED 장비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흐름을 한번 보낼 수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SFA 주가가 쉽게 죽는 흐름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으면 이 고가 권역가 여기까지 안 올립니다. 근데 다시 올렸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죽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4만 천은 4만 원까지 한번 뺄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터치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주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하고. 그럼 다시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올라간 종목을 볼 때, 무작정 여기서 추격 매수를 했다면, 빠질 때도 그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이론이 있어요.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뭐냐면, 우리가 보험은 이제 보험. 보험 회사들이 돈을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할 때, 보험은 장기 상품이죠. 근데 인덱스 펀드에 넣을 때, 매달마다 적립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매달 사는 거죠. 또 다시 빠지면 또 매달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10년 뒤에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똔똔 되더라도 우리는 저가 권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왔기 때문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경제 이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를 하면서도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한번 샀으면 그다음부터 빠지면 어떡해. 자, 잡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트렌드를 갖춘 종목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렌드를 갖춘 종목군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면 순환매도 지금 계속 도는 게 보입니다. 기술 특례 갔다가 항암 치료제 갔다가 5G도 한번 갔다가 OLED도 한번 갔다가 경협주도 한번 갔다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내건안 오네. 내건안 오네. 왜안 올까?
트렌드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나만 아는 정말 좋은 종목이야. 이것도 반드시 뭔가 올 거야.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아, 이상로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이 2019년에 중요하다고 했던 테마들이 이런 게 있고 그런 테마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알아는. 근데 항상 우리가 뒷북으로 아,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 와, 저렇게 조정 들어오니까 저기서 한번 사봐야지. 근데 오늘 비와. 내일 또 빠져. 에이씨, 난 안 맞는 값에 또 팔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가. 트렌드라 했잖아요, 트렌드. 미세먼지 트렌드입니다. 그걸 갖춰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계속 꾸준히 우리 이런 흐름 자체에서 정박을 타줘야 되지 계속 엇박이 나면 안 돼요. 꾸준히 정박을 조금 타주면서 조금은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첫 번째가 일단은 5G 관련주 보셔야 되죠. 상용화 서비스 앞두고 있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5G 관련주 안 오는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에이스테크나 오이솔루션도 만약에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에 들어가신다면 그때 꼭 비중 조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분할적으로 매수를 좀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사만엔 특수인데 요거는 이제 열혈사제. 얼마 전에 뭐 드라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였지만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행보 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뽑아냈거든요. 저는 요번에 상승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충분히 여건적인 부분에서 괜찮다. 라는 말씀, 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남아있다,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일동제약. 일동제약도 지난주에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올랐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을 보거든요. 앞에서 꾸준히 이제 매집을 이루어왔던 자리가 한 25,000, 한 2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아직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슈적인 부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매수 좀 보셔야 돼요. 기간 매수. 이거 중요합니다. 기간 매수. 자, 그리고 KCI. 자, 화장품주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땐 이 종목이 뭐 몇 번째 됩니다. 요 종목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하고 요것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옆으로 행보를 좀 많이 붙였고요.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부분인데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KCI, 그리고 뭐 SK바이오랜드 이런 것들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변화를 뜻할 수 있거든요. 저는 SK바이오랜드를 살 바에는 KCI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고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에도 오실 분들은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듣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